뮤지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시그널은 있다. 노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송구무. 저는 이분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나 또 새 음원이 나오나 늘 기다리고 있던 저희 팬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이에요, 애절한 발라드, 달달한 러브송, 어떤 장르도 잘 소화해내는 음색 깡패입니다. 음색 깡패. 네, 여름은 여름입니다. 여름 이분 앞에서 고개를 조아려야 됩니다. 돌아온 여름 여제 써머퀸 소유 씨, 어서 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가수 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소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소유. 지난 5월에 걸투쇼에 오셨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세 달인데 또 나와서 너무 좋아요. 저 금방 나와서. 저번에 그 컴백하기 전에 조금 그 코로나가 좀 찾아오셔갖고. 네네네. 그때는 이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좋아요. 그때 그러서요. 그때 컴백 네. 하루 전에 코로나 걸리시는 바람에. 아, 진짜 너무 너무 슬펐죠. 아유.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다 아주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건강합니다. 아, 예. 맞아요. 근데 8kg를 발라드 활동하다 그 당시에 8kg를 감량을 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파리를 갔다가 발목이 접질해서 인대가 다 끊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다리를 못 쓰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근데 계속 그 상태에서 누워서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으면 제 삶이 너무 피폐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즘에 저탄고지라는 다이어트가 그치, 있다. 저탄고지. 예.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8kg를 감량을 했어요. 저탄고지가 잘 되던가요?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무탄으로 했어요. 무탄고지가. 네. 힘들 텐데. 근데 지방은 뭘 먹었어 그러면? 고기랑 버터랑 기름이랑 버터. 먹었는데. 일단 커피 마시고.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 3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저는 빵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밥순이어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밥에 숟가락을 찝었다가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당에서 먹게 되면 밥 주지 마세요 이러고서 이제 먹고. 확실히 근데 다이어트나 운동 쪽 가니까 소유 씨 지금 눈빛이 그 전문가 눈빛이 나옵니다. 아,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니 발라드 모음하고 댄스 모음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듣긴 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뭐 발라드 모음입니까? 댄스 모음입니까? 댄스 모음, 댄스 모음. 댄스 모음. 네. 그러니까 발라드 할 때는 좀 많이 말라야 돼요. 요즘 좀 여려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너무 외롭고 슬픈데 막 너무 통통하면 안 슬퍼 보이니까. 그렇죠. 좀 살을 빼도 근육도 더 많이 빼고. 아, 오히려 근육을 전체적으로 빼고. 싹 빼고 이제 댄스 할 때는 아무래도 좀 근육량을 좀 증가를 좀 많이 시키고. 아니,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만 소유 씨가 또 애주가시잖아요. 그래서 술을 그래도 다이어트 중에도 제가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되나요? 이게 술 마시면서도? 네, 술 마시면서 뺐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어디 나갈 때마다 말해서 약간 전도사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제로 요즘에 제로 많이 나오고 예, 제로 그런 많이 거 나오고. 먹거나 요즘에는 그런 것도 좀 잘 안 먹고 그것도 안 먹고 그냥 하이볼 말해도 되죠? 하이볼은 되죠. 위스키에 섞은 거? 위스키에 근데 토닉 워터 말고 그냥 탄산수. 탄산수랑 탄산수. 레몬만 넣어서. 레몬만. 네, 그렇게 먹었어요. 진짜 그냥 물이랑 먹는 거네요. 네네. 물 이만큼씩 넣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네네. 저도 하이볼 맛있어요. 좋아해요. 네. 저처럼 좀 와인을 좋아하면은 뭐 가망 없나요? 와인은 당 덩어리이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죠. 그래서 네가 남창이가 된 거야. 오늘 최고의 환호가 나오네요. 남창이에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소유 씨가 신곡을 네.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알로하잖아요. 네. 알로하. 이름에서 벌써 썸머퀸의 냄새가 확 납니다. 네. 네, 한번 직접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노래 알로하는요. 제 미니 2집 타이틀곡이고요. 정말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름에 걸맞는 노래입니다. 아, 네. 그렇지. 팝장르 뭐 이런 거 너무 잘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여름에 들으면 아주 신나는 그런 곡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작곡팀이랑 같이 했네요. 네. 이 친구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2단 엽차기. 네, 일부러 2단 엽차기 아세요? 모르죠. 웬만한 그러니까 시스타 노래들 웬만한 거. 시스타 노래 중에 러빙 유, 아이스웨어, 기비투 미 뭐 많은 노래를
작곡하신 분들인데 맞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름에 많은 분들이 시스타스러운 음악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서 오빠들한테 제가 직접 부탁을 해서 당분간 작업을 안 하시고 계셨는데 그렇죠. 때문에 오랜만에 다 같이 뭉치셔가지고 그렇지. 그걸 안 하던 거죠. 네네네. 아, 오랜만에 봤어요 이름. 잘들 있어요 더블킥? 더블킥. 실제로 그분들 회사 이름이 더블킥. 더블킥이에요. 이단. 아 그래요? 네, 몰랐네요. 모르셨어요? 어 제가 소중한 정보 하나 드렸습니다. 아 네네네. 더블킥, 아주 더블킥.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아, 네. 아 그래요. 아, 게다가 또 특별한 게 피처링이 아주 특별하다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피처링을 보라 언니를. 와. 시스타의 보라 씨. 네. 요즘 뭐 배우로 열심히 활동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어. 아 그러니까 노래를 딱 듣자마자 이 플로우 자체가. 아 이거는 보라 언니 거다. 그냥 플로우에 윤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듣자마자 아, 이거는 보라 언니밖에 소화할 수가 없겠다. 어, 아직 저 안 들어봤지만 따따따따따따따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너 왜 알아? 너 왜 알아? 너 왜 알아? 보라 씨 랩은 약간 이런 거야. 어. 맞아 정확해요. 따따따따. 네 약간 고득 정확해요. 따따따따따따따. 그러니까 80% 맞아요 지금. 돗자리 깔아야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따따따따따따. 지금 소름 돋았어. 야. 그럼. 네. 래퍼는 래퍼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노래를 먼저 들여보고 언니 어떠냐. 그러니까 언니가 어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흔쾌히 그냥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또 효리 씨도 왔다 갔거든요. 아 봤어요 저 그거. 새 음원 갖고 왔는데. 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멤버들도. 자, 그때 그래. 추억 속으로 빠졌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빨리 들어보고 싶죠, 알로아.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목요일에는 아직 음원 공개가 안 됐을 때. 맞아요. 네. 저 그리고 라디오에서 처음 부르는 거예요. 역시. 전 항상 컬투쇼에서 처음. 네. 아, 역시 소유. 네. 원래 컬투쇼 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컬투쇼 유. 그래서 항상 첫 방하는 날. 산옥을 딱 끝내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딱 그렇죠, 공개를 하고 네. 그리고 딱 넘어갔는데 네. 근데 오늘은 공개가 그럼 언제 되는 거죠? 26일날 아 27일이요 27일 네. 27, 27. 네. 저희가 이 방송이 지금 나가는 게 30일 방송이 아 네 이미 공개된 상황이고 네네네 이미 1위를 찍었죠 네 그래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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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지금 이거 읽고 있었어요 여기 써져 있는 질문 너무 당연하게 네네네 찍었죠 아니 여기 아 27일 아니고 26일이래요 죄송합니다 26일날 오픈이 됐고 지금 저희가 30일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네네네 1위 찍었잖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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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었을 수도 있잖아 소희야 아니, 아니, 그래서 소희는 아니, 힘들 것 같습니다 소희가 너무 고맙다 1위하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 2위로 가자 2위 아닙니다 그냥 저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야, 그래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근데 바로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 오늘은 이미 공개된 날짜이긴 하지만은 노래를 들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기를 한참 나누고 나서 소유 씨의 음악 인생의 얘기를 쭉 들어보고 나서 이 정도면 됐겠다. 우리가 얘기로 잘 이렇게 빨아먹었다. 그러면은 그때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송꼬무지 않습니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소유 신곡 듣기 프로젝트 송꼬무 지금부터 소유 씨를 만들어준 노래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나오자마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아, 아 이거는 아시겠죠? 메가 히트곡. 야 이게 벌써 진짜 오래됐다. 2014년 2월에 나왔던 노래예요. 소유 정기고의 썸. 9년 전이네요. 9년 전. 9년 전. 네. 이게 참 2014년 2월에 발매된 소유 정기고의 듀엣곡이고요. 네. 이 곡으로 이제 콜라보 여신이라는 소식을 얻었습니다. 네. 남성 매거진 GQ 코리아에서 2014년 올해의 여자로 뽑혔어요. 이야 올해의 여자. 아우. 아우. 그리고 저도 뭐 하나 얹자면 제 아는 누나가 이 노래 작곡으로 참여를 했어요. 아 진짜? 이 노래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쏠쏠하게 벌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닥. 아니 방송 많이 하고 찾아주는 것도 많았잖아요. 아 저는 그닥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아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네네, 있었겠지만. 예예. 또뭐곡쓴 사람은 또 저작권을. 아 그쵸. 네 사실 가수한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유 또 이런 슬픈 사연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가창자한테는 퍼센트가 좀 낮죠. 네 퍼센트가 많이 낮기 때문에. 네, 많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일이에요. 네. 근데 정작 이 노래가 좀 잘 될지는 몰랐다고 우리 소희 씨가. 왜냐면 이 노래가 진짜. 2주 전에 딱 나오기 2주 전에 저한테 소희야 너한테 메일을 보냈어 네 그 메일을 본 빈 부분이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가 네 파트야 그래서 네 이러고 아, 누가 정기고가? 아니 아니 회사가? 관계자분이 같은 회사였으니까 네. 정기고가? 그리고 회사에 녹음을 하러 갔는데 그 빈 부분을 그 자리에서 채웠어요 그때 이제 멜로디 만들고 가사를 진짜? 쓰고 그래서 녹음하면서 울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아, 이 노래는 좀 잘 안 되겠다. 아니 갑자기 만들어서 멜로디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녹음. 아니죠. 멜로디는 어느 정도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네 거 아닌 내 거. 이게 제일 포인트잖아. 여기가 녹음하면서 만들어진. 야. 야. 그러면 저작권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만들었는데? 그러게요. 자세한 내막까지 모르지만. 네. 아, 근데 이러고 또 히트곡의 에피소드치고 굉장히 좀 슬프고 좀 건조하네요. 그러니까. 네. 빠르게. 근데 이 부분이 진짜 핫했어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같은 너 뭐 이거가 진짜 그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네 이거 많이 됐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많이 쓰이는 가사고 그 해 거의 키워드 같은 가사였던 것 같고요. 송꼬무 다음 네 노래로 일단 넘어가봐요. 넘어가죠. 예. 네. 네. Sister 스페셜 앨범 네. Sweet and Sour 2014년 8월에 나왔던 앨범 네. I Swear 이때 제가 이 노래를 꼽은 이유가 사실 시스타 노래 중에 좋아하는 곡은 너무나도 많은데 I Swear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매니아층이 되게 세요.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매니아적인 분들이 왜 그럴까? 네. 약간 어떻게 뭐 I swear 이렇게 가스펠 들어가는 도입부부터 약간 좀 걸그룹들이 쓰지 않는 도입부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뽑아봤습니다. 사실 시스타 하면은 뭐 터치 마이 바디, 네 아니면 쉐이크 잇 이런 거 좀 많이 들으셨는데 좀 이 곡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해에 제가 진짜 정말 바빴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이 앨범 자체도 팬들에게 좀 고마워서 만든 앨범이라고 듣기로.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때 제 기억으로는 썸이 나오고 터치 마이 바디가 나오고 아이스웨어이 나왔어요. 와, 계속 그냥 계속 터졌네. 히트하고 또 히트하고 또 히트했단 말씀이시죠? 아, 네. 네. 좋았겠네요. 부러운 인생이다, 부러운 인생. 네. 저도 음원수로 따지면 100곡이 넘습니다만. 100곡이 넘으세요? 저도 저작권 100곡 넘는데 근데 100만원도 안 들어와요. 저도 저작권협회 가사는 거의 제가 썼기 때문에 네, 저는 10만원이 들어옵니다. 저도 제 방역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아, 요새 멤버들하고는 좀 자주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최근에 연락 되게 자주 하고 이게 사랑이지 뭐야 효린 씨 것도 챌린지 같이 네네네네네. 하시고 저희는 그래도 1년에 못해도 한 4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4번 정도는 보고 분기별에 한 번씩 보는 거네요. 아 분기별에 하기보다 약간 조금 몰아서 보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몰아서 다들 좀 바쁘니까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두 명 있다가 나도 갈래 그래서 왔다가 셋이 있어 나도 갈래 그래서 왔거나 아니면 잠깐 왔다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라도 좀 보고 연락은 뭐 노래 나오거나 드라마 나오면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왜 이렇게 좋아 막 이러면서 서로 연락하면서 이제 꼬리를 외면서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알로하 챌린지도 그러면 다 같이 가나요? 한번 해주면 좋잖아. 네. 아까 다 이거 아직 나가기 전이긴 한데 일단 다 치킨 찍었어요. 아하 나오겠네. 와 기대됩니다. 예예. 기대됩니다. 자 소유의 신곡 듣기 프로젝트 송거무 아직은 신곡을 못 들어보고 있는 상황. 예, 다음은요. 요 노래 또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소유 씨가 또 드라마 OST도 많이 하셨는데 이 노래죠. 도깨비 OST 2016년 12월에 I miss you라는 거. 이때 뭐 사실 OST 가수 라인업 엄청 대단했잖아요. 도깨비가 소유, 크러쉬, 에일리, 헤이즈, 10cm, 어반 자카파 등등 음원 차트 자체를 도깨비가 완전 휩쓸 때 또 대표곡이잖아요, 이 노래.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게 펄투쉬에서 제일 많이 부른 게 I'm sure. 맞아. 많이 불렀어. 항상 나올 때마다 불렀어가지고 오늘도 부르나 이랬는데 안 부른다 그래서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 불러도 되지. 아닙니다.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OST 부를 때 이런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And I miss you, miss you. 와우. 나의 운명이 사랑. 야! 아니, 아유 이게 반반 아니죠? 공기 반 소리 반 아니죠? 이거? 이거는 사랑은 약간 거의 공기 80. 사랑. 사랑. 네. 아니 나 공기 80도 공기 80인데 나
방금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노래로 대답을 받아봤잖아요. 어이구, 세다. 야. 와, 뮤지컬 같은 느낌이 있네요, 좀. 야. 본인이 OST로 부른 드라마들 좀 챙겨 보시나요? 무조건 보겠지. 저는 봐요. 무조건 보죠. 어떤 그러니까 이 제가 깔리는 음악이 어떤 장면에 깔릴지를 좀 상상을 하면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가진 배우님을 좀 연구하면서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는 보통 어떤 장면에서 많이 나왔나요? I miss you. 아, 이거는 도깨비 커플 말고 저승이 커플이어가지고 이동욱 씨하고 되게 슬픈 장면에도 많이 깔렸고 뭐 키스신에도 깔렸고 맞아. 풀로 많이 깔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어느 장면에 깔리냐가 OST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야, 많이 깔렸어. 맞아. OST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섭외가 들어와요? 회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네,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뭐 친한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노래 뭐 같이 뭐 자리를 하다가 이번 노래 한번 해줘 뭐 이렇게 해서. 배우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이번 노래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무조건 하진 않고 들어보고. 그렇지. 네. 그렇지. 네네. 무조건 할 수는 없죠. 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들어봤으면 이제 신곡 들을 시간이 됐어요. 자, 알로하를 이제 들어볼 건데, 자, 중요한 것은 그냥 음원으로 듣는다기보다는 예, 라이브를 해주신다는 우리 소율 씨가. 아, 정말 역사적인 사실 순간인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음원이 공개되기 한참 전에 당신들만 들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방청객들. 얼마나 지금 짱입니까, 여러분들. 홍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SNS나 이런 데서 우리 소율 씨 노래. 우리 보라 씨 파트는 그럼 소율 씨가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제가 해야죠. 오, 다는 아니고, 왜냐면 더블링 중간 중간에 네 더블링 정도로. 그렇지. 네, 좋습니다. 자, 됐어. 네. 소유의 신곡입니다. 알로하.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알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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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시원하다.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노래만 틀어주면 어? 시스타 컴백했네?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런 느낌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그 여름 시원한 그 썸머송이다. 시스타 느낌의 여름 느낌의 또 우리 더블킥 선생님들 느낌의 그렇지 그렇지. 야. 보라 씨 파트는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네, 제가 진짜 예상... 그래서 따라라따 따랐다 이거였잖아요. 따라라따 따랐다. 맞아요. 이거 와. 그 랩 좀 해봐요, 그 부분. 나나나나나. 다시 찾아온 바닷가 모래에 이름 쓰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 랩 파트를. 아~ 그래가지고 너무 나오니까 반갑고 소유 씨도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들으셨지만 라이브 미쳤죠. 그럼요. 자, 노래 잘하지 우리 소유. 2860님도 소유님 실제로 처음 보는데요 라이브 미쳤고요 왜 이렇게 예쁘신 거예요? 아이고. 대박 대박 직접 들은 전 행운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후렴구의 가사가 이 느낌이 좋아 다시 네. 찾은 바닷가. 네. 이 터치 마이 바디에도 비슷한 가사가 있어요. 오, 지금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이 리듬이 좋아 뜨거운 태양 아래 너와 나. 이거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이게 약간 의도된. 근데 터치 마이 바디는 이분들이 쓴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 이 느낌을 내려고. 근데 제가 썼으니까 제가 오케이 하면 되는. 저희가 쓴 거니까 저희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몰랐네요. 그렇지, 그렇지. 네네. 사실 또 여름 느낌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비슷한. 소유 씨가 생각하는 알로하의 킬링 파트는 어디입니까? 킬링 파트요? 킬링 파트? 저는 맨 후렴에. 맨 후렴에. 알로하 베이베 베이베 할 때 제가 우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뭔가 저희가 댄스 자체가 뒤에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이제 막 춤을 추는데 거기가 좀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 아 거기. 저도 하면서 되게 신나거든요. 그런 파트가 있어도 그렇지. 와. 네. 거기 거기. 저 마지막 너무 좋아요. 어디? 나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알로하 알로하. 이건 너무 좋아요. 네. 거기 숨이 거의 9 정도 나올 때. 맞아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자 광고요. Here we go. 자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맞아요. 우리 소유씨 우리 방청객들한테 더 그랬죠. 왜냐면 목요일 생방에 오늘 녹음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누가 나오는지 네. 몰랐어요. 소유씨가 딱 나오니까 막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지금. 감사합니다. 그렇지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요?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그치 항상 컬투쇼 나오면 항상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그래도 오늘 혼자 나와서 그렇지 네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맞아요. 네네네. 한 시간 소유 특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에 썸머송 알로하를 한번 더 들려드리면서 와우.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컬트쇼. 예 소유 씨였고요. 네 우리 한혜 씨 스페셜 DJ 하느라 수고했어요. 알로하 알로하 나 지금 가이 소유의 알로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